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 달 5일까지 두 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석가탄신일과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등 연휴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합니다. 네, 다만 수위를 고강도에서 한 단계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종교시설 운영 중단 해제를 비롯해서 자연휴양인과 같은 위험도가 낮은 실내 공공시설은 준비가 되는 대로 재개된다고 합니다. 또 무관중 스포츠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방역체계 근간을 유지하면서 일부 제한을 완화하는 방식인데요. 완화할 뿐이지 완전한 해제가 아님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CJB 모닝와이드 뉴스 시작합니다. 지역의 정치색일지 협업을 바라는 유권자의 마음일지 이번 충북지역 선거에서는 단체장과 같은 당적 후보들이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역 현안 사업들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발휘될 수 있을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선거운동 기간부터 많은 후보들은 단체장과의 협업을 강조했습니다. 중앙정부의 도움을 얻어내면서 도지사하고 시장이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만이 사업 추진이 상당히 쉽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 대부분 지역에서 단체장과 같은 당적의 후보가 선출되면서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건 지역 현안 사업들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먼저 청주와 중부 3구는 도지사와 시장, 군수들까지 모두 여당으로 이번 선거에서도 5명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당선됐습니다. 때문에 방사광 가속기 사업이나 혁신도시 발전 등 현안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조율이 한층 더 수월해졌습니다. 지사 그리고 시장 다 민주당이라서 삼각편대를 이루면서 정부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국회가 같이 공조를 이루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점이 3선 중진으로 도약한 충주 이종배 의원의 공약은 2년 전 조기경 충주시장의 공약과 대부분 일치한 만큼 수소, 전기차 산업 특구 등 지역 핵심 전략이 일관성을 띠게 됐습니다. 지자체 간 무한 경쟁 시대에 단체장과 국회의원 간 호흡은 지역의 각종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필수적 요소입니다. 코로나19로 국가적 위기 속에 치러진 4.15 총선.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을 당선자들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이번 선거에 쓰인 기표대는 다음 선거에도 사용된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흠집이 없고 고장이 나지 않아도 모두 보관이 어렵다는 이유로 단 한 번만 사용된 채 버려지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주민센터입니다. 이번 4.15 총선 때 사용된 기표대와 가림막 등이 쌓여 있습니다. 박스를 뜯지 않은 새 기표대도 수두룩합니다. 또 다른 주민센터는 화물 차량의 기표대 수십 개를 실어놨습니다. 이번 총선 때 사용된 기표대입니다. 이렇게 멀쩡한 상태여서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선거 때마다 모두 폐기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보관이 쉽지 않다는 게 전부입니다.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다시 또 말을 하려면은 보관비가 더 많은 것으로도 알고 있고요. 이번 선거에서 사용된 기표대는 한 개에 3만 원으로 전국 5만 2천여 개, 충북에서만 1,900여 개가 버려집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특수 사례라고 해명했지만 2년 전 전국 지방선거 때도 단 한 번만 사용된 뒤 전량 폐기됐습니다. 기표대 예산만 15억 원 넘게 쓰인 가운데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단양구는 응급 의료기관이 없어서 중증 환자의 경우 100% 타지역으로 이송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출동한 구급차가 돌아오기까지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펌뷸런스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종합병원도 응급실도 없는 단양구는 말 그대로 의료 사각지대입니다. 응급 환자나 중증 환자는 구급차로 일단 제천이나 원주로 이송해야 합니다. 문제는 소요 시간이 최소 2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구급 출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단양 소방서는 펌뷸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펌뷸런스는 펌프차와 구급차의 합성어로 응급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병이 있는 환자가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로 출동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구급대는 먼저 신고 들어온 환자를 제천에 이송하고 복귀 중이었고 펌뷸런스는 심장 충격기, 산소 포화도 측정 장비 등 31종의 필수 구급 장비를 갖췄습니다. 심정지 등 중증 응급 환자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외상 환자의 응급 처치가 가능한 겁니다.
지난해 구급차 대신 48번 출동했습니다. 119 신고를 하시고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 안 하고 펌프차가 도착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저희가 현장 응급처치를 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단양소방서는 응급구조 전문 인력을 확보해 펌뷸런스 활용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이 오늘 온라인 개학을 하는 가운데 청주 지역 초등학교의 25%인 23곳의 1학년 신입생 입학생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또 41%인 38곳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학교장 서면 인사로 입학식을 대체하고 나머지 31곳은 등교 뒤 개학식을 겸한 입학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하이닉스는 다음 달부터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 주기를 기존 열흘에서 일주일로 단축하고 총 300억 원의 협력사 상생 펀드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협력사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들어 119 구급대 출동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소방본부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19 구급대 출동 건수는 13,1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289건보다 8.16%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본부는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줄고 병원 이용을 기피하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